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지수 조정 구간 진입에 따른 종목별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도 업종인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 내 유망주 저점 매수도 좋은 전략이지만 틈새 전략으로서 소외받고 있는 업종 내 유망 종목 발굴 역시 수익률 향상에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상승 랠리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가 고점에 대한 부담과 차익실현성 매물로 인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경우 장중 3.8% 미만으로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3월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지면서 다시 4%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승 동력이었던 달러 약세도 주춤해지고 있고 국제 유가도 다시 배럴당 7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반등하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 단기 급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더 높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나올 경우 현재 주도주인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 내 상승했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코스피가 지난 12월 중순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 발생으로 중기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했고 코스닥 역시 이번 주부터 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 크로스 발생으로 중기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올해 아직까지는 2,4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 중으로 본격적인 매도세 전환이 아니라는 점 역시 하락 시 매수 관점 접근 대응이 아직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도 업종 저점 매수 전략과 함께 고려 가능한 틈새 전략은 작년 하반기 이후 소외된 업종 내 올해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유망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외 업종 중에서 엔터 업종의 경우 앨범 판매 피크아웃 우려감이 전체 K-POP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이 진행 중인데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히려 앨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앨범 판매 이외에 음원 스트리밍과 콘서트 그리고 굿즈 판매로 매출원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등 등에서 아직 K-POP 피크아웃보다는 숨 고르기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 내에서 활발한 신인 활동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도주인 반도체와 바이오 이외에 유망 업종을 발굴하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엔터 업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경우 메인 그룹인 BTS 멤버 전원이 군대에 입대한 올해 BTS 관련 공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꾸준한 실적 성장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TS 공백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입대한 멤버 4인 중에 입대 이전에 미리 준비했었던 솔로 앨범 2개가 올해 발매될 예정이고 제일 먼저 군대에 입대한 마태형 진우의 경우 올해 6월 제대 예정으로 제대 이후에 한 차례 솔로 앨범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 이외에 르세라핌, 누진스, 세븐틴, 엔하이픈 등의 활발한 음반 음원 발표와 공연이 지속되고 있어 단일 멤버 의존성이 높은 다른 엔터 종목과의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적 역시 2020년 이후 꾸준하게 30% 이상 영업이익이 연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역시 20% 가까운 3,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 32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크게 부담이 없다는 점과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 중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BTS 의존도가 약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